레이오버로 막 10시간 앉아있고 막 이러면서 거기 48시간에 도착했는데 막 하늘이 노래지는데 딱 도착했더니 목사님 컨퍼런스가 시작된다. 제가 온리 게스트 스피커였으니까 지금 시작하니까 지금 가야 된다. 아니 호텔에서 옷이라도 좀 갈아입자. 10분만 들어도 안 된다. 벌써 시작했다. 그래서 그냥 공항에서 끌려가고 물로 들어와서 제가 들어가니까 박수치고 그대로 가는 거 시작했어요. 그리고 그날부터 3일 동안 시차 적응 때문에 한 잔도 못 잤어요. 여기서 떠나는 것부터 해서 6일 동안 한 잔도 못 잤어요. 그리고 강의를 하루에 8시간씩 했어요. 어쨌든 강의가 잘 되고 또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래서 이제 떠나오는데 아이고 막 땡큐 씨유 썸타임 그러고 이제 전 갑니다 그러고 이제 짐을 지고 공항으로 출발하는데 그 집회를 주최한 그 교단의 총회장 목사가 꽤 젊어요. 홀 목사라고 한 40쯤 됐는데 그 사람의 어머니가 갑자기 통역할 사람 하나 잡고 대리문 앞에 목사님 잠깐만 기다리고 저를 막아요. 조금만 아니 나 공항에 가야 되는데 잠깐만 기다려요. 통역부가 얘기해라 하고 그분의 스토리가 놀라웠어요. 고넬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온 것 같은 스토리. 이분이 50년 전에 집에 있는데 불교 국가잖아요. 미얀마들. 어떤 전도자 하나가 자기네 마을에 와서 예수를 믿으라고 했대요. 그래서 그 동네 여자 몇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는데 이분이 그분 중에 한 분인 거예요. 그런데 그 사람은 그냥 며칠 그러고 있더니 예수 몇 명 믿으니까 그냥 가버렸대요. 교회도 없어, 목사도 없어, 성경책도 없어, 무슨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네 여자 몇 사람 예수 믿고 끝났는데 바로 미얀마가 공산국가. 그래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뭐 목사 이런 건 뭐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네다섯 사람 여성들이 방법이 없잖아요. 이제 뭐 어떡하냐. 예수를 믿었는데 아무도 예배를 인도할 사람도 없고 자기네들한테 말씀을 가르쳐준 사람도 없으면 여자 네 사람이 모여가 그냥 밤마다 기도를 했대요. 주님 우리는 이제 어떡합니까 했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셨어. 아멘 하시라는 걸 전 기대하는데 근데 자기는 성령파들 성령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시더니 막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한다는 거 같은데 그래서 이 네 분이네. 네 분이 그날부터 매일 모여서 기도를 한 거예요. 그러다가 세월이 좀 흘러서 미얀마가 공산 국가가 물러가고 다시 어쨌든 공산당이 아닌 정권이 들어온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니까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신학교를 세웠는데 이분들이 자기 아들들을 보내요. 그래서 그 아들들이 목사가 돼서 그분의 아들은 총회장이 된 겁니다. 그런데 그 신학교가 어디냐면 침례교 신학교였어요. 그래서 침례교에서 운영하니까 침례교는 성령을 인정을 안 해요. 방언하면 쫓겨납니다. 침례교에서 방언한다면 쫓겨나요. 진짜예요. 그러니까 이제 성령, 방언 이런 건 이분들은 들어본 적도 없고 믿지도 않고 그건 큰일 난다 이렇게 들었으니까 자기네 어머니들이 방언할 때마다 아이 무식한 할머니들이 막 쓸데없는 거 한다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자기 자식들이 목사인데 어머니들을 야단을 치는 거야. 아, 교육을 많이 받고 신학을 했으니까 이제는 막 신학적으로 막 어머니를 막 야단을 치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할 수 없어서 막 싸움도 하고 막 언쟁도 하다가 안 되니까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성령파 목사님들을 여기 좀 보내주세요. 그래갖고 어느 날 피츠북에 앉아있는 저한테 성령께서 미얀마로 가라. 왜 가나요? 얘기 안 하세요. 얼마나 뭐냐요? 알았으면 내가 안 갔지. 48시간인 줄 알았으면 세상에. 한 스물 몇 시간 걸릴 줄 알고 봤는데 가보니까 48시간. 그리고 뭐 물론 좋은 시간, 놀라운 시간 거기서 3분의 1 정도 침례교 목사 3분의 1이 성령 세례와 방언이 따졌습니다. 그런데 그래도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. 막 방언 같은 우리 대만 짜다고 막 이러는데 저는 떠날 때가 돼서 떠나는데 그 어머니를 통하여 내가 왜 지구상 제일 반대게 깔레며 산속에 마지막 두 번은 프로펠러 비행했습니다. 하고 왔는데 참 재미없더만. 내가 여기 왜 왔는지 그 어머님의 말을 들어서 거기 눈물을 절절히 흘리면서 목사님 같은 분 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40년을 기도했습니다. 저도 울었어요. 아 그래서 내가 여기 왔구나.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고 싶어서 갔어요. 가기 싶은데 갔어요. 고넬료의 기도 때문에 갔어요. 그렇게 해서 착한 일의 사이트와
복음의 사이클과 성령의 사이클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 복음을 주십니다. 착한 일 합시다. 아멘. 나만을 위해서, 상대방을 위해서, 아멘.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착한 일, 복음 증거하면서 정하고 아멘. 그리고 파라바이가 여러분 비록 몸으로는 파라바이까지 같이 안 오신다 할지라도 계속 기도로 파라바이 팀과 함께 영으로서 그 일을 같이 하시는 교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. 할렐루야. 우리 다 같이 일어나.